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이재표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이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띠리 팍팍 오는 스테이씨 클래스입니다. 2020년 팀프레쉬 뿜뿜하며 여섯 소녀가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에이셉 꾹꾹이 춤으로 대중들의 심장을 꾹꾹 누르더니 이번 타이틀곡 런투유로 대중들에게 달려가며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입지를 다진 스테이씨 클래스. 오늘은요 스테이씨의 중심 라인 시은, 세은, 아이사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차! 유재피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잼 느낌 플레이 느낌 있는 남자 제 어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스테이 씨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한 분씩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오늘 세 분과 금주 인기가 탑10 함께 달려볼게요. 예, 시은 씨는 이 코너가 처음이 아닌데 네. 처음에 이제 데뷔하자마자 그때 나와서 이 코너 했잖아요. 네. 어떻게 기억이 좀 나나요? 완전 기억나요. 완전. 네, 그때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갔던 게 기억이 맞아요, 가장 그때. 남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혹시 동생들한테 오면서 뭐 해준 얘기가 좀 있으신지. 네, 해줬습니다. 방금 어떤...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네네. 진짜 생각한 것보다도 더 훨씬 빠르다. 네, 빠르고 소연 선배님께서 워낙 리드를 잘해주시니까 유재필 선배님도 그렇고 아이고. 그냥 몸만 오면 된다. 했습니다. 아이고 몸만 와요. 워낙 이제 동생들 지금 이 두 분은 예능 그 감이 좋아가지고 예 네. 제가 걱정은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세관경 활동 때 우리가 세은 씨 얘기도 이 코너에서 많이 맞아요. 했었거든요. 예 맞아 저한테 또 안부를 전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소연 선배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 지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달라고. 네네. 그래서 제가 안부 잘 보냈는데 잘 받으셨어요? 아, 너무 잘 받았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 세 분과 열심히 달려볼 텐데 오늘은 스테이 씨가 주인공이에요. 타이틀곡이 Run to You입니다. 근데 네. 중간에 2가 여러분 발음은 똑같지만 T-O가 아니라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2를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옛날 노래 그리고 요즘송 요즘에도 또 숫자 들어간 곡들이 있으니까 크로스 차트로 연결을 할 거예요. 먼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혼자서 피아노 치고 보컬까지 찢은 여솔뮤 여성 솔로 뮤지션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비밀번호 486 그러고 있습니다. 자, 멤버 중에 비밀이 가장 많은 멤버 누구인가요? 궁금하다. 제일 신비로워 누굽니까? 저는 네. 세은이요. 오! 오! 아, 진짜? 이유는요, 이유. 아, 세은이가 생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비밀이 많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 시은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반대로 네. 속이 가장 훤히 잘 보인다. 그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네. 비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쵸. 또 탈로도 잘 나고. 네. 아, 그러면 시은 씨가 보기에 세은 씨는 속이 훤히 보여요?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은이가 뭔가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는 스타일이에요. 숨기지 못하고 네. 얼굴도 빨개지고 네. 네,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어떻게 지금 표정 한번 봐주세요. 오늘 표정 좋은 표정이 즐거운 표정인가요?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당사자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은씨 어때요? 비밀이 가장 많은 멤버
비밀도 많은 것 같고 속이 훤히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정확히 멤버들이 잘 보고 있네요. 네. 비밀이 가장 많은 멤버는 우리 세은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성 7위 공개할게요.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네. 역대급 킬링 파트와 함께 데뷔곡으로 음악방송 1위를 휩쓴 괴물신인 아이브의 11이 제목의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제가 시은씨 목소리로 이 킬링 파트를 듣게 될 줄이야. 근데 그냥 정말 힘 빼고 부르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11 정말 이 곡으로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관왕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제가 런투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1위가 갈 것 같아서. 아 무조건이죠. 예, 그래서 혹시 1위 공약 멤버들끼리 얘기해놓은 거 있어요? 어때요? 1위 공약 나 이거 좀 하고 싶다 아이디어. 예. 저는 파트 네. 체인지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막 제비 뽑아가지고 파트 체인지 한다고 예전에 우리 뮤뱅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똑같이 그런 네. 예, 재밌겠다. 아 고집이 있네. 아이나씨. 끝까지 나는. 아 그러면 본인은 누구 파트 하고 싶어요? 저는 제이나 수민이 파트. 이유 있어요. 일단 전 도입부가 하고 싶고요. 네. 벌스 쪽에 하고 싶고. 아, 근데... 수민이는 알지 있나? 에스타? 아, 맞아. 아니, 그거 진짜 완전 킬링 파트예요, 거기가. 맞아. 그래서 해보고 싶어요. 아, 근데 도입부 하면은 우리 아이사 씨 정말 잘할 것 같아. 예, 강추. 아, 근데 준비를 다 해왔네요, 지금 아니, 보니까. 근데 이분이 결국 제비를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 만약에 또 다른 파트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두 분 아이디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저도 제이 파트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희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 파트 따라하기 약간 이런 거에 재미가 들렸어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또 특히 제이가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네. 아 그러면 혹시 세인 씨 또 파트 바꿔 부르기? 저는 저희가 연습할 때 연습실을 달리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아 좋다 좋다 제목도 런투유니까 맞아 저희 연습하는 모습처럼 달리면서 라이브를 근데 음악방송에서 진짜 첫 1위 할 때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달리면서 뭔지 알죠 지금. 네. 나는 여기 세은씨 투표 난 여기 투표할래. 이왕 그런 김에 만보기 채우고 만보기 채우고 달려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각자 파트 할 때 열심히 달리면서 본인 파트를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네, 왜냐면 이 제비 뽑고 하는 게 음악방송에서 이게 조금 불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시간상 제 생각에는 세은 씨 이거 좀 강추. 네. 진짜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재밌잖아요. 달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달리는 광고가 또 들어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스포츠용품. 그리고 뭐 에너자이저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드링크, 뭐 스포츠 음료도 할 수 있고. 그쵸. 아니 런투유 제목을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 씨는 좀 1위 소감은 어떻게 준비 좀 하고 계신지 좀 잘 이번에 좀 잘 하셔야 되는. 아 저희는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까지 막 기대하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근데 뭐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 감사한 분들에 대한 얘기가 마구마구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그건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네. 워낙 또 잘하시니까. 그렇죠. 아이사 씨가 수상소감 하면 진짜 잘할 텐데. 예, 이번에 언니들이 앞에서 좀 헤매면은 네. 이번에 좀 치고 나와요. 알겠습니다. 아이사 씨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1위 공약도 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Let's go, baby, one more time. Let me blow your mind. 포인트 안무인 이티춤이 절로 생각납니다. 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네. 정확해. 깜짝이야. 반짝반짝 빛나던 주얼리의 One More Time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처럼 녹아든 내게 빠져봐. 너무 뭐 유명한 곡이죠. 주얼리 One More Time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대중들에게 좋은 음악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달려왔어요. 팀프레쉬 베이스의 성숙한 스푼, 강렬한 스푼 더 넣어서 돌아온 스테이시의 런투유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6위에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도입부가 탐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정말 제이씨가 진짜 찰떡같이 소화 정말 잘했는데 다른 멤버들도 부르는 거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런 투 유 흐르고 있고요. 지난주 인기가요의 엔딩에 우리 신세윤씨가 딱 잡혔더라고요. 아, 네. 축하 축하. 그때 세윤씨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약간 현타 왔어요? 조금 오긴 했는데요. 원래 제가 좀 시크한 걸 하고 싶어서 오, 예, 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 근데요. 근데 작가님께서 아, 세윤씨 좀 귀여운 거 아, 원했어요. 아, 그랬군요. 제의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쓱 했어요. 마지막에 쓱.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갔죠? 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시은 씨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타임이 길었죠? 아, 네, 맞아요. 어, 맞아. 그렇고 약간 좀 당황한 거 살짝 봤어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이번에 볼 하트를 했는데, 네. 이제 볼 하트를 하고, 약간 보라트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네. 그리고 계속 시크한 걸 유지해서 카메라를 딱 멋있게 바라봐야겠다라고 아, 생각했는데 웃음이 팍 터졌어. 어, 주변에서 애들이 너무 웃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지? 아~ 저도 모르게 웃고 맞아. 보니까 세은이 네. 엔딩부터 애들이 웃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예상한 엔딩과는 다른 귀여운 예, 그런 귀여운 웃음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고. 맞아요. 자, 이제 아이사 엔딩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네. 아이사 씨 혹시 계획한 거 있나요? 나는 엔딩 네. 오면 나 시크하게 가겠다. 뭐. 아기 고양이? 꽤 있습니다. 오!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지금 네. 미리 보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3, 2, 1, 엔딩! 하트! 하트! 여러분, 하트 사랑을. 아, 이거 우리 뮤직비디오에 왜 그 양궁하는 거 이번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제 엔딩 됐다 치고 3, 2, 1, 엔딩! 오! 맞았어! 아~ 우리 아이사의 엔딩을 미리 좀 챙겨봤습니다. 나중에 음악방송에서도 예, 귀엽게 좀 부탁드려요. 네. 예, 저 뮤직비디오 혹시 우리 수희씨 모르는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저도 하나 있어요. 예, 예, 세윤씨. 제가 꽃밭에서 찍었는데 네. 그 꽃이 생화랑 조화가 섞여 있었거든요. 네. 생화에 물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제 드레스가 완전 흙탕물로 젖었어요. 아, 네. 이야, 그랬구나. 네. 그럼 그 옷은 이제 다시 못 썼겠네요. 그 한 번만 쓰고. 네, 진짜 한 번 입는 용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섞어서 네. 써서. 아니, 아이사 씨는 그 스노볼에 네. 들어가잖아요. 옆에 보니까 막 불도 막 같이 있던데. 맞아요. 예, 뭐 어떤 게 CG고 어떤 게 리얼입니까? 진짜 스노볼 아니에요? 진짜 제가 볼 안에 들어갔어요. 네. 그쵸? 들어가서 이게 막 안에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음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감독님 말씀도 안 들렸는데 아, 예. 약간 바디랭귀지로 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옆에 막 불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 진짜 그래요? 세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CG가 아니란 거죠? 네네. 아니 그러면은 되게 좀 위험했을 텐데 그 스노우볼이 약간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있으면 네.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아, 잘 나와야 된다. 프로페셔널 PRO. 사실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는 CG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둘 다 리얼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예, 촬영 NG 없이 금방 했나요? 네, 빨리 되게 끝났어요. 아, 그 볼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들리는군요. 네. 아, 미리. 전 진짜 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는 하나 CG겠지 했는데. 아, 그리고 우리 신씨는 그 지하철, 핑크 지하철, 그거 너무 네.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예뻤죠? 너무 예뻐서 네. 그날 처음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 저는 그런 지하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타고 싶어. 인증샷을 좀 찍어 놓으셨나요? 그때? 네, 그때 셀카도 많이 찍었고. 예. 그리고 회사 사진으로도 많이 찍었고 그래 그래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 바람 맞는 씬은 머리가 와. 막 너무 날려가지고 그게 네. 바람이 진짜 너무 장난 코앞에서. 아닌 게 맞았고 그쵸? 사실 뮤비는 아주 짧게 나왔지만 네. 진짜 오랫동안 맞았거든요. 그 중에 좋은 거 고른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눈 뜨기가 힘들었어요. 그 정도 센 바람이라 네. 무슨 생각하면서 버텼습니까? 아, 이 뮤비가 잘 나와라 그리고 이 감정에 충실해서 아, 이제 감정 네 했습니다. 맞아. 아 그러면 눈 뜨기만 힘들었고 춥진 않았어요? 너무 추웠죠. 아 추위도 또 많이 타는데 우리 시은 씨.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니까 네. 많은 분들이 Run to You 검색해서 뮤직비디오 봐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나이는 머리가 짐승들의 서막을 알린 데뷔곡이죠. 2PM만이 소화할 수 있는 노래 10점 만점에 10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칭찬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사는 10점 만점에 이거는 진짜 10점이다. 개인적으로 룸메를 네. 같이 룸메이트 입장으로서 네네네 룸메니까 잘 알죠. 네. 예. 배려는 진짜 10점이에요. 오, 배려. 그러면 많은 배려 중에 특히 나는 아이사에게 이 배려가 고마웠다 하나만 공개해 주세요. 제가 되게 잠을 못 잘 때 언니가 조금 막 그 조금 움직이는 소리에도 막 깨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언니가 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자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막 거실에서 있다가 제가 푹 잠들 때까지 있어준 거예요. 대단하다. 그게 너무 전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니 근데 그날 어떻게 거실에서 뭐 게임하거나 뭐 노래 듣거나 이러다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새은 때문에 일부러 못 들어온 거예요? 진짜요? 일부러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좀 뭘 많이 움직이고 하는 편이어서 방해가 될까봐 뭐 거실에서 다 해결을 하고 왔어요. 아, 정말 배려네. 100% 배려. 최고. 아, 그러면 또 얘기해주세요. 우리 세은이는 이게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아이사 씨도 하나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둘 다 있는데 네. 세은이는 애교 하나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인정. 이게 약간 되게 기분 좋은 애교 있잖아요. 뭔가 언니 기분 안 좋을 것 같거나 뭔가 그럴 때 와서 아 언니 괜찮아요 하거나 세은이가 항상 옛날부터 별명이 사랑둥이였어요. 예,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랑스러운 점이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인 맞아요. 것 같고 와, 인정합니다. 아이사 씨는요? 예. 아이사 씨는 저는 사진 찍는 실력 얘기하고 싶어요. 네, 셀카도 그렇고 뭔가 저번에는 한번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잘 찍어가지고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 네. 그래 맞아 그게 필요해요 진짜.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언니 칭찬 하나 갑시다. 우리 시은 씨 칭찬. 10점 만점에 뭐가 10점입니까? 우리 시은이는요 똑부러지는 거. 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아 똑부러져요. 네. 예. 그 우유부단하지 않고 딱 결정을 해주고. 네. 예. 뭐 이런 것도 팀에서 큰 매력이죠. 예. 세 분의 매력 10점 만점에 10점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가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긴 제목이 시그니처가 된 분들이죠. 그쵸? 마법 같은 비주얼을 가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간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정말 긴 제목의 노래로 유명합니다. 투바투. 예, 그룹마다 이제 예능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범규 씨가 예능을 너무 잘한다며 팀들이 이제 몰아주고 있죠. 팀원들이. 자, 우리 스테이씨 중에서는 저는 사실 세은씨를 예능캐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세 분이 생각하는 우리 팀의 예능캐 네. 예능은 이 친구 좀 밀어주고 싶다 하는 분 공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씨 이유는요? 네. 윤희가 뭐든 잘 빼지 않고 굉장히 과감하고 맞아.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도 마찬가지 많고 센스도 좋고 4차원의 매력?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따라하거나 상황극하거나 약간 비유하거나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몸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윤 씨를 밀고 싶다. 네네. 우리 아이사 씨는 누구 추천입니까? 본인 추천이에요? 본인도 잘하는데. 저도 사실 윤이랑 세은이요. 그럼 세은 씨 추천 이유는? 근데 세은이는 또 윤이랑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있으면 더 빛을 발하는 그렇죠. 그런 친구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원하는 예능.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세은 씨 하나 어필 부탁드립니다. 저는 런닝맨이요. 아, 런닝맨이니까 또. 런닝맨. 여러분,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스테이씨, 시은, 세은, 아이사,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스테이씨 러브게임 혹은 스테이씨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Love is for one. 와, 오늘 발매한 음원이라 해도 믿겠어요. 트렌드를 선도한 앱 X의 포워즈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포워즈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있잖아 사랑이면 한 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청순 몽환 애절함이 담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룹이죠. 요정강림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이 제목의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절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민 씨가 나왔을 때 우리 오마이걸의 효정 씨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했고 친해지고 싶다 막 어필 한참 하고 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시은 씨가 그때도 아이유 씨가 네. 이제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노래도 여러 개 해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성덕이 되셨더라고. 축하드립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대기실에 갈 때는 사실 이제 아이유 씨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네. 어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근데 사실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네. 그때 그 시상식 갔을 때도 네. 아니 설마 내가 오늘 인사를 드리겠어. 왜요? 그날이 날인데. 저에게는 늘 연예인이시고 네. 그래서 나는 에이 말도 안 돼. 진짜 만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덜 됐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난 이유는 뭐예요? 어느 파트에 갑자기 그냥 그게 제가 저도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에. 전혀 올 생각이 없었어요. 에. 근데 뭔가 어릴 때부터 너무 존경해왔던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분을 꿈꾸면서 콘서트도 다니고 하면서 맞아. 그랬던 분이다 보니까 뭔가 실제로 뵀을 때 약간 되게 벅차오름이 있었나봐요. 제가 그런 마음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유 씨한테 영상 메시지 남기고 할 때는 너무 잘 남겼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유 씨를 보니까 막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분이 막 또 아이유 씨 생일날 혼자 생일 파티하고 이런 분이라 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좀 전할 걸. 무조건 있죠. 네, 우선은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이후로 사인이랑 멘트가 담긴 포스터도 그거 받았어요. 그거 침대 옆에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직도 붙어있어요? 네네. 붙어 있습니다. 아이유 선배님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요즘 그거 잘 붙어있다고. 안 띄워진다고. 네, 선배님 그때 받았던 포스터 정말 잘 옆에 예쁘게 붙여놨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선배님이 써주신 멘트 중에 몇몇 멘트 중에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자고 그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절대 울지 않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누군가가 또 네. 시은 씨를 꿈꾸면서 방 옆에 포스터 시은 씨 포스터를 붙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해요. 연습생 하고 있죠. 이제 시은 씨 모습을 보면서 그럼요. 여기서 영상 메시지만 하면 아쉽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유 씨 노래 중에 사실 뭐 못 들은 게 거의 없고 저는 이제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 공개 또 안 된 것 중에 혹시 마음에 있는 곡 있으면 아이유 씨 영상 항상 보거든요. 아이유 씨가 보고 예 한 두 소절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 제가 이거는 최근에 내신 앨범에 있는 네. 설마 드라마? 드라마? 요즘 역주행 드라마. 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카메라 보시고 예. 5 6 7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와, 진짜 저는 근데 95점 드릴게요. 왜요? 왜? 왜 5점 돼요? 시은 씨의 노래엔 5점이 없어서. 아, 5점이었어. 아, 전 95점 드릴게요. 아니 나중에 진짜 시은 씨가 부른 이 드라마 이걸 BG로 깔고 아까 영상 메시지가 싹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가면 너무 좋겠네요. 아마 우리 스윗들이 또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게 가능할 거예요. 와, 너무 좋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음악 어차피 내린 김에 우리 저기 아이사 씨, 제가 예전부터 여기는 현아 씨 팬이어가지고 네. 뭐 막 빨간 맛부터 저 진짜 영상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현아 씨 곡 중에 좋아하는 곡 있으면 한 두세 소절 저 현아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 현아 선배님, 제가 선배님 베베 팬사인회 때 갔었는데 지금 제가 색안경 때도 선배님 뵀었었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아름다우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선배님. 와, 그럼 베베 이 타이밍에 베베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5 6 7. 내 모습이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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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서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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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 아! 너무 잘한다. 야! 와! 이게 애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 너무 잘했네요.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세은 씨가 우리 또 네. 태연 씨 이번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난 세은 씨 만나면 그거부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만. 네, 시상식에서 이번에 네. 멀리 왔다. 조금 가까우면서도 먼 느낌. 네. 왜냐면 태연 씨도 2년 반 만에 앨범이 나온 거라 사실 네. 음악 방송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네. 그쵸? 정규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이 기회였는데. 네. 태연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 태연 선배님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제가 선배님 열심히 영상 보면서 더 열심히 하는 스테이시가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기 놀토 관계자 여러분, 우리 세은 씨의 우리 세은 씨를 꼭 아이고. 놀토에 꼭 한번 우리 세은 씨하고 불러주시면은 거기서 태연 씨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태연 씨 노래 중에 한 두 소절 가능한 거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What Do I Call You를 정말 좋아해서 아, 너무 좋아요. 그 곡 너무 좋아요. 5, 6, 7 What Do I Call You 이럴 땐 이름이 역시 무난할까 내 연인이었던 my honey my daisy my only What Do I Call You Now 좋은 영상 만들어서 감사드려요. 네, 나중에 태연 씨와 꼭 만남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인증샷도 부탁드려요. 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와, 곡곡 컨셉까지 잘 어울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빛나는 샤이니의 원 오브 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원 오브 원 샤이니입니다. 샤이니 키씨가 뭐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에서 엄청난 예능감으로 큰 사랑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세은씨한테는 뭐 추천도 해드리고 런닝맨도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두 분은 아, 나 이런 예능에서 러브콜이 오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하고 싶다? 저도 사실 런닝맨도 생각했고요. 예. 저 놀라운 토요일 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아, 그러면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좋아요. 그래, 놀토에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 두 분이 아이사, 세은 씨 추천합니다. 시은 씨는 어떤 예능? 좀 다른 느낌의 예능도 많잖아요. 네. 저. 근데 저도 놀라운 토요일도 너무 좋아하고 예. 그래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뭐 아는 형님도 너무 좋고요. 아, 아는 형님. 또 최근에는 터키즈 운동러가 진짜 뭐 잡겠지? 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그거 되게 애청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원하는 예능 꼭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또 두 분도 연기도 하니까 네. 혹시 또 뭐 이런 캐릭터 계속 유라일이에요? 세은 씨는 유라일 하고 싶어요? 아, 요새 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어필 부탁드립니다. 자,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저 요새가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드라마. 아, 알죠. 알죠. 펜싱한 나이도 네. 그 그러니까 고우림 말고 고우림 말고 나이도 네. 하고 싶어요? 나이도. 나이도 하고 싶어요. 아, 그럼 바뀌었네 캐릭터가. 그러네요. 약간
그런 성격도 한번 아~ 해보시죠. 아니야, 근데 유라엘하고 나이도가 좀 비슷한 데가 또 있긴 있어요, 결이. 그렇죠. 예, 뭐 최선을 다하면서 아, 그래서 펜싱 나이도 지금 김태리 씨가 맡고 있는 그 네. 역할을 원합니다. 우리 세은 씨는 몸도 잘 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세은 씨 원하는 캐릭터 있습니까? 네, 저는 의사나 검사. 아, 약간, 뭐, 약간 머리 좋은. 네, 약간 뒤에 사가 오는 직업이 들어가. 사 직업. 네, 그런 거는 아 제가 거의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대사는 외우기가 좀 그러니까 어렵지만. 의사가 네. 어렵잖아요. 대사가. 아, 그러니까 검사, 판사도 다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정말 저희 뭔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접해보지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역할로 연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은 씨랑 잘 어울려요. 이 톤이랑 예, 시은 씨의 요 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이게 귀에 네. 쏙쏙 들어와서 아 이제 드라마 의학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 또 네. 이제 사자 들어가는 직업 예, 뇌생녀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스테이 씨의 시은 씨 우리 아역부터 연기 검증됐습니다. 예, 연락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1도 없어 청순 컨셉에서 고혹적인 컨셉으로 바꾸고 제2의 전성기가 열렸습니다. 에이핑크의 1도 없어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1도 없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났죠. 에이핑크 선배님들. 네. 아주 챌린지 같이 하게 된 비하인드 좀 공개해주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네. 에이핑크 선배님의 전 매니저를 네. 이렇게 하셨어가지고 아. 되게 친분이 있으시고 브라필 네. 저희 PD님께서도 곡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번에 같이 같은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막 네. 딜레마라는 곡도 너무 지금 네. 큰 사랑 받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부탁을 해서 챌린지를 진행하게 된. 네, 실제로 해보니까 예 네, 어땠어요? 텐션이 우선 높죠?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이걸 약간 지금 미리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그 채널에 아 완전 유명하죠. 보미 씨도 그렇고 다 유명하거든요. 하영 씨, 하영 씨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채널에도 약간 출연 했고요. 아, 너무 좋다. 네. 뭐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선물 받은 거? 선물은 없지만 약간 선물이라고 하셨나? 며칠 그쵸? 전에 네. 그 음악 방송에서 네. 수민이랑 네. 자유미가 네. 하영 선배님께 네. 무슨 와플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아시는. 네, 저도 네. 그날 음악 방송에 있거든요. 맞아요. 먼발치에서 맛있겠다.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걸 보셨구나. 그 장면을 봤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에이핑크와 스테이씨와의 그 우정, 예, 저는 네. 응원합니다. 아, 예, 너무 좋아요. 그분들 텐션 진짜 좋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이 정은지 씨가 부산 사투리 하면은 또 매력 철철 넘쳐서 드라마에서도 큰 사랑 받잖아요. 제가 또 그 드라마 정말 잘 봤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내 생리 하고 싶다면서. 아니 완전 정반대예요. 언행 불일치네. 아니 진짜 어떻게. 아니 그래서 정은지 씨 그 연기 너무 잘하죠. 아 네. 아니 그럼 실제로 우리 아이사 씨가 부산이잖아요. 네. 그 드라마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봤죠. 어때 그 부산 사람이 봤을 때 그 사투리가 어때요? 진짜 최고. 지금 그냥 100% 100% 네. 아유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 정은지 씨도 그 사투리의 그 맛깔스러움을 살리는 그쵸, 그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사 씨도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네. 스윗한테 네. 뭐 밥 챙겨 먹어라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서 뭐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하나 남겨주세요. 네. 예. 스윗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밥 잘 챙겨 먹어리. 아 먹어리. 먹어리. 아 그거 사투리 맞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시은 씨의 사투리도 궁금해요. 아까 아까 네. 잘 봤다고 했으니까 시은 씨도, 짧게라도. 네, 뭐 기억나는 대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카메라 보고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스윗한테 해주셔도 뭐 되고. 밥 먹었나 뭐 약간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짧게라도 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은. 약간 채영이를 이어받아서 네네. 우리 스윗 밥 잘 챙겨 먹고 우리 혹시라도 우울하면은 런투유 들으면서 마이마이 신나게 좋은 하루 보내라. 준비돼 있네. 마이마이 준비했구만. 예, 뒤에가 살짝 어디 약간 충청도 좀 같은데. 살짝 위험했어요. 어땠어요? 어떠세요, 아이사 씨?
괜찮으세요? 네. 80점? 80점. 아, 근데 부산 사투리에 매력이 있으니까. 예, 너무 어때 세은 씨 하고 싶어요? 사투리? 아, 저는 부산 사투리 말고 충청도 사투리를 제가 아, 좋아합니다. 해 주세요. 스윗대 밥 먹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네, 다음 거 가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그 시절 대중들이 사랑했던 걸그룹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추억의 명곡인데 Two Different Tears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맘도 몰라줘. 네, 겨울만 되면 이분들의 노래가 길거리에 퍼져나오죠. 겨울 엑소는 진리예요. 엑소의 12월의 기적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간 최근 송 2위 차지했어요.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12월의 기적. 아, 뭐 여기 이 곡은 진짜 연말만 되면은 뭐 최고의 신청곡입니다. 뭐 네. 유니버스 크리스마스 데이. 예, 여기는 크리스마스 앨범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인간 트리로 해서 네. 너무 뭐 유명한 앨범인데 스테이씨는 썸머송이 있고 윈터송이 있어요. 시즌송이 나온다면 멤버들은 어떤 느낌 더 좋아요? 썸머송과 이 윈터송. 저는 예. 윈터송인 것 같아요. 시즌씨는 네. 윈터송. 아, 본인 보컬 이 캐릭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라기보다 이런 노래 하고 싶어요? 약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노래가 진짜 차트를 다 이렇게 점령하고 그쵸. 그러기도 하고 네. 이 크리스마스 노래가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네. 힐링이고 감성도 그렇고 그래서 꼭 한번 스테이씨의 목소리가 담긴 겨울송 네, 겨울 노래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늘 합니다. 근데 활동을 한겨울에 해야 돼. 시은씨 괜찮겠어요? 추위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와, 네. 추위가 뭐가 문제야. 스윗을 위해서라면 아이고야 괜찮다고. 네. 두 분은 어때요? 나는 썸머송이다. 저는 썸머송이다. 저는 아이상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왜냐면 이게 에너지나 뭐 이런 어떤 흥이나 뭐 약간 여름 음악 그런 거 좀 네.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저희 피디님들께서 또 터치 마이 바디 쓰셨잖아요. 예, 맞아. 그래도 그런 곡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근데 참 여기 아이러니한 게 시은 씨는 추위를 타고 우리 채영 씨는 더위를 타는데 좋아하는 거는 거꾸로 감성은 거꾸로 했네. 그렇죠. 참 신기해요. 채영 씨 그 더운데 활동하는 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이길 수 있어요. 네. 우리 세은 씨는 어떤? 저는 저도 윈터송인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겨울에 딱 그 노래를 들으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해요. 이어폰 딱 끼고. 네. 그래서 저희 목소리로도 나오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장점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네. 오래오래 활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올 겨울에 2022년 겨울에 우리 스테이씨 윈터 앨범 나오면 참 좋겠네요. 그것만 들을 거야. 진짜 저의 바람입니다. 나중에 네.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네.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공개할게요. 데뷔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여자 솔로 아티스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별 보아의 넘버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시아의 별, 예. 뭐 보아, 예. 넘버원이 1위를 차지했고요.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1위 공개합니다.
이루어진다 바라고 바라던 실물 영접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 아이유의 A씨 제목의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테이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끝곡은 Young Love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혹시 못한 얘기 있는 분, 나 이거 준비했는데 못했다는 분 있어요? 저는 오늘 러브게임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아, 행복했어요? 네, 너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우리 시은 씨가 얘기해 줬는데요. 네. 시간이 빨리 갔나요? 네, 생각보다 더 빠른 거예요. 아, 더 빨라요. 네. 예, 오늘 시은 씨 어땠습니까? 저랑 처음 같이 했는데. 네, 저도 진짜 언니들 데뷔 때 한국부터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번엔 또 윤이랑 제이가 와서 맞아. 아쉬웠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너무 오게 돼서 좋아요.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 룸메라서 이렇게 같이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뭐 자세히 저는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 다 못 물어봤어요. 어떡해. 추가 촬영해야 돼. 그러니까 룸메이트인데 나중에 또 다시 나와주시고. 오늘 신신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네. 어땠어요? 우선 이렇게 너무 또 다시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 두 번째 방문인데 왜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지. 아, 그러네. 네, 너무 좋았고요. 네. 힐링하다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또 나오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아버지도 제가 뵌 거 아시죠? 네, 신씨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하고 뵌 거 막 춤도 같이 추고 막 이랬던 거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아마 가족 같은 느낌. 아, 그러네. 우리 스테이씨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1위 수상 소감 잘 이야기해 주시고 1위 네. 공약 잘 지켜주시고 네. 예, 응원하고요. 다음 앨범에 다시 만나요. 네. 마지막으로 스윗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카메라 보시고 둘, 셋. 스윗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스테이씨 따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